매워 치킨도. 오 좋다. 맛있다. 진짜 이거 아침 한 끼 되겠다. 와. 나 에그 샌드위치 좋아하거든. 에그 샌드위치 바느질만 하면 약간 좀 느끼할 수도 있고 아침에. 근데 이거 커리면 양념이 돼가지고 커리만 같이 있으니까. 야 달걀이랑 커리랑 참 잘 어울린다. 근데 반대로 그냥 좀 간편하게 먹으려면 그냥 집에서 만약 카레 드실 때 후라이 하나 같이 이렇게 커리랑 해먹어도 이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이 노른자. 안숙보다는 완숙이 되니까 노른자. 요거는 육개사 먹으려면 안숙이 나을 것 같아요. 안숙이. 오셨습니까? 아 오셨어요? 오셨습니까? 오셨으면 이쪽 오른쪽으로. 오이떼 브라사이 거지. 하지마 나 되게 싫어해. 진짜 무서웠어. 진심으로 무서웠어. 너 무서워. 너 잘 못 보지? 아예 나 아예 못 봐. 그건 나 그 예고편을 예고 없이 갑자기 TV 보다 공포영화 예고편 나오는 게 아주 돌아버리겠어 아주. 그런 거 영화 잘못 보고 집에 들어갈 때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척척하면서 안다 나와라. 어 나는 그거 있잖아 무서울 때 집에 들어갈 때 야 나와 임마 건배야 어 소환냐 뭐라고 하잖아. 난 그거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. 그 사람이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이 안 나올 거를 내가 말해서 나와서 날 때릴 것 같아. 뭐 그러니까 유령도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내가 이 자식이 거기 소환냐 나 다 알아 나 센다 그러고 예! 그냥 건들지 말아야 돼. 니들이 다 쳐본 거야. 김민경 씨도 이제 혼자 산 지 얼마 안 됐고 와이프랑 결혼했고 또 같이 살고 그랬잖아 막 옛날에. 너는 되게 빨리 결혼했고. 난 거의 8년 됐는데. 난 지금 10한 5년 뭐 이렇게 혼자 살잖아. 세상에. 귀신이라도 왔으면 좋겠어. 아무거지 거기 겨운 얘기를 하고 집에 문을 딱 열면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본단 말이야. 뭔 소리 하나. 냉장고도 요즘 소금이 없다. 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거야? 아, 난 눈물이 나네. 밥솥이라도 괜히 한번 켜봐야 돼. 취사를 시작합니다. 그래. 이거 왜 두 개지? 아, 숟가락 왜 세 개? 똥아재가 저기 있는 거. 아, 이게, 똥아재가 이게 저기 그거냐? 있는 거. 아, 뭐야? 저좀 있으면 괜찮아. 다섯 개, 여섯 개 될 거야, 숟가락. 단체 숟가락 가져갔어. 아, 귀신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냐, 나. 그럼 네 숟가락도 혹시 돌아갔던 거 어? 내가 갖다 놓은 거야. 하지 마, 진짜. 보시나요, 밤에 진짜? 나도 여튼데. 나 이거 0.5초 만에 가능해. 오. 무슨 말이야? 가위로 서 있으니까.